며칠 후 잠깐 나올 수 있어요? 왜? 누가 꽃 줬어? 샀어요. 봄에 나 꽃 사준 적 있죠? 기억나요? 어. 그때 세보니까 장미 26송이었어. 여자한테 꽃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? 아니. 그럼 처음으로 한번 받아봐요. 오늘 이후로 우린 의사와 간호사일 뿐이에요. 그동안 가슴 저리게 행복했고 고마웠어요.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. 나보다 훨씬 여러 면에서 부족함 없는 상대 만날 거예요. 유 선생님, 이제까지 내가 봐온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멋있고 정말 매력 있었어요. 앞으로 오랫동안 나 가슴앓이 할지도 몰라요. 그렇지만 연연해 하지 않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.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. 아니요, 충분해요. 선생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깔끔하게 정리할게요. 아, 루비야! 이제 내가 못 챙겨요. 스스로 건강 신경 써요. 내가 당신 아들 놔줄 줄 알고? 몸은 놔줘. 근데 영혼은 붙잡고 있을 거야. 씻었어요? 이제 씻어야죠. 이런 저런 일러줄 게 있는데 잠깐 들어갈래요? 네. 단철하죠? 저도 마찬가지예요.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. 얘기 많이 들었죠? 네, 우리 길러주신 어머니가 한국분이세요. 아, 이 집 식구가 좀 많아요. 저 애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두 식구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. 그 둘째 딸, 대한고등학교 다니는 아들, 이렇게 총 일곱 식구요. 우리 끝순이랑 같은 학교네. 몇 학년인데요? 2학년이요. 조심해야겠다. 학년까지 똑같고. 큰일 보통 아침에 봐요, 저녁에 봐요? 아침이요. 저녁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. 왜요? 이 집 둘째 딸이 아침에 화장실 오래 쓰거든요. 나도 한 번씩 죽어나다가 방법이 없어서 요즘 저녁으로 바꾸려는 중이에요. 예. 아, 웃을 일이 아니에요. 그 문제로 몇 번 언성까지 높였어요. 예, 알았어요. 그리고 이 집에선 큰 소리에 익숙해져야 하고요.
누가 목숨이 큰데요? 큰 딸, 작은 딸, 아들 할 거 없이 다요. 그래요? 이제 살아보면 알 테니까 내가 자세한 얘기 안 할 거예요. 하여튼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은 집이에요. 참, 서로 이름도 얘기 안 하고. 저 카일 헌팅턴이에요. 저 제덕입니다. 자주 뵙시다, 외로운 신세끼리. 네. 이 집 작은 딸 폭탄이에요. 못생겼다고요? 성질이요. 저 언니도 좀 깐깐하지 않아요? 아니요, 언니는 반듯하고 사람 됐어요. 아니, 왜요? 뭐라고 그래요? 아니요, 뭐 그냥 좀 분위기가 깍쟁이 같고. 안 깍쟁이에요. 어쩌면 애 엄마 안 죽었을지도 몰라. 내가 이 인간한테 한두 번 속아.